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어건입니다. 2018년 10월 8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리한 하락장, 약간 이제 약세로 완연하게 돌아선 듯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60% 코스피, 코스닥 0.84% 밀려 있네요. 자, 이 나스닥인데요. 해외 차트 한번 볼까요? 해외 차트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향후 2년 안쪽으로 좀 뭐랄까요? 그렇죠. 좀 베어마켓이죠. 베어마켓 이제 하락장. 향후 2년 안쪽으로 길어야 2년 안쪽으로 본격적인 경기 하락. 그렇죠. 심지어는 금융위기,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지금 보니까 조금 이 고점을 만든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8천에서 이 붉은 라인을 만들고 이제 좀 월봉인데요.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나스닥이 그동안 참잘 왔습니다. 그렇죠? 알파벳, 구글, 아마존, 애플로 상징이 되는, 거기에 또 MS까지. 그렇죠. 그런 굴지 IT 기업, 페이스북. 상징이 되는, 그러한 어떤, 거대한 회사들의 도약과 더불어서 나스닥 종합 차트도 전고점을 넘어서 2000년 이후에 있었던 최고점을 가볍게 넘어서 8000선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번 크게 한번 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고점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든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에너지 그 피크상 매도포가 좀 득세를 할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8천 한 200 넘었던 이 나스닥 차트 월봉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 지금 위에 떠 있네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갈 때, 환상에 휩싸여 있을 때 언제나 고점은 불현듯 다가와서, 그렇죠, 폭죽놀이가 시작이 됐던 앞서 여러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오는 것인지. 주봉이고요. 주봉도 지금 보면 약간 좀, 과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하네요. 반면에 이쪽 그 다운은, 약간 좀, 오히려 다운은 조금 견조한 것 같기도 한데요. 글쎄요. 다우도 지금 이렇게 공중에 붕 떠서, 어떻게 보면 쌍고점을 좀 그리려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니케이, 일본. 일본도, 많이 올라왔네요. 하단 라인을 이렇게 니케이 225 지수 월봉인데요. 보시면은, 이 하단 라인을 이렇게 저점으로 만들고, 8,000. 그렇죠. 8,000선. 줄기차게 2만까지 왔다가, 또 조정이 왔더니, 조정의 하단 구간은 역시나 여긴데, 2016년 2월 그리고 6월 두 번에 걸쳐서 이 하단 라인을 정확하게 밟고 거기서 지금까지 고점 25,000 근처까지 랠리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이 전부 다 지금 일본, 미국 할것 없이 고점에서 붕 이렇게 환상을 맛보고 있는 상태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그 중국은 지금 상황이 다르죠. 중국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어딨나요, 중국. 이거 볼까요? H 항생 차이나. 중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이 계속 이미 낮아지고 힘을 좀 잃어가네. 그렇죠. 이 추세 자체가 크게 큰 하락이 한번 올것 같은데요, 중국이요. 객이다가
미국한테 개기다가 어떻게 뭐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모양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항셍 차이나 기업 만선이 뭐 깨지는 거는 당연치사 같은데 어디까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많이 깨질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한번 훅 흐르나요? 8천 정도까지 한번 밀어버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무섭습니다. 지금 항셍 홍콩 지수요. 만선 뭐 간당간당하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자꾸 개기는데 미국한테 뭐좀 타협점을 찾지. 아직 그렇게 미국하고 맞짱을 뜰수 있는 내공이 안될 텐데요. 시진핑 정권 글쎄요. 조금 섣부른 도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뭐 여차하면 뭐 중국 지금 네.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인데 코스닥 먼저 이 거래소부터 보죠. 거래소 종합 차트. 안 좋네요. 많이 내려오네. 그렇죠? 뭐 언뜻 보면은 많이 내려왔다고도 볼수 있는데 여차하면 뭐 이거 깨고 제일 생명선 깨고 이 중간 지점 어디까지 2000 근처라든가 2000을 하향해서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어요.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은요? 주봉상 제2생명선이 지금 아직은 밑에 있는데 저 라인을 과연 이 코스피가 방어를 할지 이 라인요. 깨고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건지 2000 혹은 뭐 2000선을 깨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한 1900선 중간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지 시장 주체들에게 공이 넘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언뜻 보면 뭐 밑에 월봉인데 파란 라인 715선에 제일 생명선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렇게 뭐 마감이 될지 아니면 깨고 뭐예 이렇게 더 내려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그 하단 라인 월봉인데 코스닥 종합 차트요. 670선 정도에 지금 있는데, 거기까지는 한번 또 구경하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코스닥 생명과학이 오늘 또, 장중 고점을 만들고, 물량이 뭐 출회되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모양이 안 좋습니다. 1.46%. 코스닥 생명과학 기술이요. 역시 이 생명선을 뚫지를 못하고 머리로 망치로 두드려 맞았더니 하락의 기운이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역시 일봉으로 보면 제2생명선 그 라인을 사수를 못했더니 매도의 표적이 돼가지고 제1생명선까지 맥없이 무너뜨렸는데요. 120분봉 봐도 안 좋죠. 120분 분봉 차트가 생명 기술이 152.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이거 그 제2생명선에서 머리를 맞고 이렇게 죽어가는 형국이라 당분간 더 매도포의 그 포화가 이쪽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제2생명선 밑에서 일정 기간 더 기간 조정과 가격 지수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런 그림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당분간 하락해서 이렇게 밑에서 삼각형을 일정 부분 그리고 다시 거기서 뭐 어떻게 누가 또 주워 담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차트 자체는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망가져 버렸죠. 개별 종목 한번 보면은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에 뭐잘 나가던 문화기술도 지금 조정 들어갔죠. 조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18% 밀렸네요. 코스닥 문화기술은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왔었는데 120분 봉상 여기 그 생명선 맞고 거기서 급하게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때 어떻게 이렇게 밀려 있고요. 개별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소입니다. 제넥신, 제넥신 일봉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이네요. 일봉이고요. 주봉과 월봉상 지금 쌍봉 형태라서 조금 더 내려와 줄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 뭐 한 7만 원대까지 내려올까요? 지금 8만 9천 원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로메드 마찬가지고요. 바이로메드 좀 더 내려오겠죠. 그렇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타 바이오텍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좀 줄기차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그 조정 구간에 본격 돌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라젠. 아무래도 지금 신라젠이 보시다시피 이 중요한 라인인데 일봉상 생명선 지켜질 못했네. 그렇죠. 오늘 내줘버리고 말았네요. 이제 이런 그림은 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그림은 당분간 그려주기 어려울 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여기서 또 이렇게 뛸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 봐가면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로만 봤을 적에는 좋지 않죠. 이 라인을 일단은 무너뜨렸다. 방어하려는 의지가 지난 주말까지는 보였으나 오늘 이 60분이죠. 60분 보시다시피 이 라인이 지금 붕괴가 되는 그림이죠. 장면이 120분으로 보면 조금 더 내려 120분 봉상 여기까지 키스하러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보면은 좀 급하게 하락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개별 종목들을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HLB 좀 시총이 큰 종목을 보면 HLB도 마찬가지죠. 전고점을 제대로 시원하게 뚫고 전고점을 밟는 그 바이오텍들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전고점 못 미쳐가지고 혹은 전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쌍봉 그림에서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도포가 가동이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HLB요 붉은 라인으로 월봉상 주봉이네요. 쌍봉을 그리면서 이전 고점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 두 번째 봉우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월봉도 제2생명선 향해서 급하게 내려오겠죠. 그 엔터주들도 오늘 보니까 좀 이렇게 하락이 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눈에 띌만한 하락을 시연을 하고 있네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약세입니다. 약세고 눈에 띄는 좀 이렇게 주도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변수를 살피는 가운데 이 대내적인 내부적인 요인도 사실 이 증시에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금리 문제가 있고요. 미국 따라서 금리 올리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렸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이 두려운 거죠. 미국 따라서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는데 이제는 그때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위시해가지고 삼성 쪽으로는 지금 그래도 오늘 주가를 방어를 하네요. 반도체 위주로 어떤 그 전문가 분들의 말마따나 반도체 위주로 지금 한국의 수출 산업이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의 종목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위시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시한 반도체주 위주로만 지금
편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부작용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지수에 그 관여하는 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얘네들 몇 종목만 이렇게 가지고 사실 종목이나 지수가 그림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왜곡이 될수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착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좀 발목을 구조적으로 좀 잡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은 월봉인데요.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이 모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하락삼각 패턴이기 때문에 하락삼각 패턴의 하단 라인을 부수고 내려오는 순간 좀큰 폭의 하락을 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패턴상으로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다분히 보이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삼성전자 지금 그 모바일 부분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무서운 가운데 실적 예상치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뭡니까? 이 메모리 쪽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모바일 분야에서는 후발 업체들, 중국 업체들이 바짝 추격을 하고 시장을 서서히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되나요, 이거 지금? 네, 위트위트하네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네, 뭔가 이렇게 앞에서 탁 치고 나가는 주체들이 안 보이네요. 뭐, 저기 뭐, 지금 TV 화면만 보고 있나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폼페이오 만나가지고 뭐, 결과를 가지고 또 뭐, 시진핑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뭐, 그런 데서 뭘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사이클상, 어떤 또 버블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사이클상, 버블을 한번 갈때 가더라도 걷어내야 되는데, 그 버블을 걷어내는 과정이 역대급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꾸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쪽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좀 몸을 좀 사리는 전략이 우리 특히 개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지난주쯤부터 사실 감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잘 대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뭔가 이렇게 떠받쳐주는 힘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오늘 뭐, 빨갛게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현재 그려지는 그림 자체가 조금 더 하락을 예고하는 패턴 같기 때문에요. 글쎄요. 누가 버텨주나요? 이 와중에. 뭐 뚜렷한 주체가 좀 똘똘한 녀석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뭐 통신주, LG U+도 지금 뭐, 화웨이 물건을 갖다 쓰니 마니 이래가지고 뭐 좀, 말이 많네요. 요번에 또 파웨이 사태가 터져가지고 무슨 뭐 그렇죠? 스파이 칩이 서버용 마더보드에 박혀 있다. 뭐 구글이나 이런 뭐 애플에서는 그 물건 쓰는 회사들에서는 자기네들 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이러지만은 예? 그럼 뭐 아니땐 굴뚝에 무슨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 스파이전 산업 스파이. 예? 물고 물리는 관계죠. 과연 이 중국과 미국 이 한쪽이 탭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요새 뭐 저는 그런 거 즐겨 보진 않습니다만 무슨 격투 게임 이런 데 보면은 졌다 항복선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으로 글쎄 중국이 뭐 명분을 항복을 할때 하더라도 뭐 명분을 내세우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탭을 친다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존심이 워낙 센 민족이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야 우리가 졌다 이렇게 하기에는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좀 면이 안 선다 이거죠. 바둑을 보더라도 말이죠. 완전하게 진 게임이 명확한데 바둑이 그렇다고 해서 프로기사들은 아무데서나 돌을 던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돌을 던지는 것 또 혹은 돌을 거두는 것도 자리를 만들어서 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 발자취가 기보가 영원히 남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남기 때문에. 예, 그렇죠. 두고두고 욕먹죠. 따라서 던질 자리를 미리 만듭니다. 예, 완벽하게 100% 진 바둑이 명확하다 하더라도요. 던질 때 던져도 모양을 만들어서 던진다. 아마 중국도 그런 시점을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연 글쎄요. 이 양상이 조금 더 간다 그러면 한국 증시에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증시뿐만이 아니고 이 한국 내부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이 첩첩산중이지 않습니까? 금리, 뭐 부동산, 뭐 부채 문제 그렇죠. 특히 그래서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어마어마한데 인재가 안 보이죠. 인재가 그 누가 그 총대 메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데미지를 충격을 최소화하는 플랜이 지금부터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충격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증시에서 그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맥없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그 약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일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집하는 이런 종목 빼고는 LG 플러스는 이건 뭐 계속 사나요? 이것도 뭐 고점 그립니까? 빨개지긴 하는데 그래도 신고가로 뭐 연봉 한번 보세요. 이거 잘 나가네요. 신고가로 대단한데. 네, 뭐가 이쪽에 뭐 통신, 뭐 5G, 뭐 그다음에 뭐 그렇죠 사물 인터넷 쪽 해가지고 뭐가 오긴 오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 뭐 그렇죠 인공지능과 연계된 맞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인프라를 구축해서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 해놓은 사람들이 아니고 해놓은 주체들은 그 투자가 가져다주는 꿀 같은 수익을 그렇죠. 뭡니까? 수확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과연 통신업종이라도 좀 버텨주면 좋겠네요.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주 쪽이라도 좀 그나마 뭐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SK텔레콤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좋죠.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KT도 지금 뭐 그런대로 선방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이렇다 그러면 통신주 뭐 하나라도 좀 뭔가 이렇게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통신 관련주 쪽이라도 좀 뭔가 좀 슬슬 살아나서 시장을 좀 받쳐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월요일 시작인데 월요일 스타트가 뭐 이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을 잘 살피시고요. 면밀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수익을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원금을 보전해야 되는 우리의 자산을 전략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셔가지고 이 구간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터널의 길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오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